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여성으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상황과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통과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대규모 정리 해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추가 감원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커버그는 2차 감원에 대해 항상 가장 어렵고 논란이 많은 것이라며 기술직을 중심으로 4천 명이 해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가 안보가 경제보다 우선하며 손실을 입더라도 타협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국의 완전한 디커플링은 재앙이라며 중국 방문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백악관이 오는 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국빈 만찬을 위해 한국계 스타 셰프인 에드워드 리를 게스트 셰프로 특별 초청해 한식과 미국 음식을 결합한 메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가 급락에 시달리는 테슬라가 고급차 모델의 가격을 다시 올렸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모델 S 세단과 모델 X의 가격을 각각 $2,500씩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모델 X 플레드 차종의 경우 가격이 $107,500까지 상승했습니다. 미 전국 17개 주 법무장관은 오늘 절도 피해가 더욱 급증하고 있는 기아차와 현대차 수백만 대를 리콜 조치할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보다 전염성이 강한 새로운 아크투러스 변이 XBB.1.16의 첫 감염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이 변이에 감염되면 핑크아이 눈병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우니 지역에서 작업을 벌이던 팀의 한 기계 장비가 오작동해 하수구가 일시적으로 막히면서 다우니 지역 거리로 오수가 넘치고 LA 강으로까지 대규모 유출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약 25만 갤런이 LA 강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 롱비치 해변이 폐쇄 조치됐습니다. 노스 헐리우드 경찰서에 근무하던 LAPD 경찰관이 14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로피즈 경관은 현재 보석금 없이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계속된 겨울 폭풍으로 엄청난 비와 눈이 내려 저수지가 차고 상당한 스노우팩이 쌓인 캘리포니아주가 수요 기관들에게 주정부 물 프로젝트 물 할당량을 100%로 올렸습니다. 물 할당량이 100%로 오른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재발급 금지를 추진합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매년 평균 1만 7천 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경찰이 하이웨이 보수공사 시즌을 맞아 공사 지역 주변에서의 과속 차량 단속을 실시합니다. 위반 차량에게는 첫 위반 시 벌금 $50, 2회 적발 시 $75, 3회 적발 시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에서 렌트로 살던 사람이 대화 생성형 인공지능 AI인 챗GPT를 변호사처럼 활용해 무작정 임대료만 올려달라고 한 악덕 집주인을 혼내줬다는 보도에 이목이 몰렸습니다. 봄방학을 맞아 뉴욕 브롱스에 거주하는 9살 소년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현지 남성들에게 총격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5명의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청소년들이 동영상 소셜미디어인 틱톡에서 위험한 행위를 부추기는 챌린지를 무분별하게 따라하다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13세 소년이 환각 효과를 위해 엘러지 약으로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를 과다 복용하는 베나드릴 챌린지를 따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네티컷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칼로 수차례 찌르고 자상을 입은 피해자의 사진을 내연남에게 보낸 뒤 경찰에 자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자상을 입은 아내를 자동차 트렁크에 넣은 채 태연히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찍은 사진을 자랑하기도 해 충격을 더해주었습니다. 세계 최대 가구 기업 이케아가 20억 유로를 투자해 향후 3년 동안 미국에서 17개의 신규 매장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이케아 매장 51곳과 계획 및 주문 지점 2곳이 영업 중인 가운데 올해 여름 샌프란시스코와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2곳의 매장이 추가로 문을 엽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